오늘의 영상 포인트. 그래서 저격들이 와도 절대로 죽지 않을 그런 장소. 그런 장소를 찾는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장소를 찾았다. 잡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진짜 아무도 안 와서 김계정의 헛소리가 많아진다. 그럼 즐거. 오늘은 배그 할 겁니다. 배그. 일단 딱 배그 할 거예요. 이제 배그에서 뭐를 해볼 거냐면은 생방에서 이제 존버를 하다 보면은 저격들이 많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허목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격들이 와도 절대로 죽지 않을 그런 장소를 찾아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볼 곳은 어디냐면은 일단 헤이븐. 오케이, 첫 판이니까 헤이븐. 좀 총을 쏴도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각지대를 찾아보자고. 야 잠깐만 얘. 야 얘 코스염 찌쭈 또 왔어 이 새끼. 와 이 새끼 단골이야. 아니 이 코스염 찌쭈 지금 다 왔어 다. 얘 출석률 100%야 지금. 네 번째야. 새벽에도 왔었는데 저번에. 야 얘 지 스스로 숨겼어 지금. 내가 코스염 찌쭈다. 자 존버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걸려도 죽지 않을 거야. 눈높이를 살짝 낮춰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이거 올라가면 딱이죠? 완벽 착! 솔직히 저 하얀색 아까 올라가려고 했던 데는 총을 밑에서 쏘면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지니까. 헛차. 와! 뭐야! 미친놈아! 야! You suck! 왜? 아, 말도 안 돼. 야! 야 다리 껴가지고 다리 접질리는 것까지 오케이 인정을 하겠어. 다리 접질렸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개복치야? 나 아이고 어이가 없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살짝 그것도 있어야 되거든? 자기장 안 걸쳤을 때 내가 내려왔는데 살아야 돼. 뭔 소린 줄 알죠? 이거 편집할 때 로비에서 말하면은 조금 재미없게 편집되니까 다시 들어가서 또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척 하면 돼요. 조금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찾을 것 같은데 지금 바글바글하다 이 이상한 새끼들 지금. 아 이 코스염 찌쭈 이 새끼 맨날 나한테 안 걸렸던 이유가 들어가면은 코스염을 벗는구나. 아 진짜 코스염 면도 마렵네. 아! 아 목소리 작다고? 아 목소리 작다고? 아 그러네. 아 야 목소리 야 마이크 작으면 마이크 작다 말해줬어야지. 아 나 지금까지 이씨 야 마이크 왜 64로 돼있냐? 아 이 조졌네 진짜. 자 이거 크레인 바로 올라갑시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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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엥?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일단 앉아. 빨리 누워 누워 누워. 니 거기 있으면 총 맞는다. 빨리 앉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야 내 옆으로 와. 내 옆으로 와 친구야 빨리. 어어 야 그리고 벨트 좀 벗어라. 야 찌쭈 저기 구독자면은 벨트 좀 벗어야지. 옳지 옳지 다 벗고 죽어 임마. 우와 야! 아! 이겨! 이 상태로 탑10 들어가면 10만원이다 이 말이지. 아주 기가 막히고 콱 막히는 중신을 여기서 만났다. 아 근데 좀 이 장면 김만해가 보면은 오해를 살 만할 것 같은 장면인데. 뭐 일하고 있는 거니까 김만해도 이해를 해줄 겁니다. 예. 아니 말고. 이 밑에서 지금 겁나 돌아다니고 있거든? 쟤 보이냐? 쟤 앞에? 그냥 서 있는 거? 지금 헤이븐에 32명이 떨어졌다고 치고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날 주먹으로 쳤던 놈들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한 3분의 1이 저격이네 지금. 탑텐 들고 이모트 하면 5,000원. 오케이. 쟤 왜 안 죽어? 와 자기장 좋아. 야 좋아 좋아 좋아. 첫 판부터 깔끔하게 그냥 미션 딱 성공하고 가급적 떨어져가지고 1등도 한번 노려봅시다. 아 근데 밑에 있는 저격범 새끼들이 좀 악질 저격범 새끼들이 좀 죽어야 되는데 13명 중에서 적어도 한 3-4명은 살아있을 것 같거든? 근데 넌 왜 안 죽냐니까? 너 발소리가 아직도 너 이 변태 새끼들 아니야? 방금 지금 자기장 위치가 여기가 꽤 괜찮아가지고 어메! 어 죽었어! 안돼! 탑텐이다! 빵빵 우 짜짜 빵빵빵 우 슈 철커덕 나이스맨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야호 무야호 오우씨. 아니 자꾸 누가 쏘네. 야, 자기장 조졌는데 지금 아, 너무 밑에 씨. 있는데? 애가? 아, 조졌는데? 저기 있잖아. 지금 저기 있잖아. 저기. 뭐야 쟤는? 총 없는데 쟤? 아니야 쟤 아니야. 발소리 지금 밑에 있는 발소리 쟤 아니야. 아 이거 입천에 내려가야 되는데 쟤 저기서 지금 총 죽고 있거든?
Hey, what happened? 저거 완전 도망자 느낌이네, 도망자. 야, 네가 나 좀 받아줘라. 아, 여기 밑에 있네. 이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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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얘, 얘 밑에 있는 거 보이지? 얘, 얘. 아, 조졌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이거 일단 여기 되지 않을까? 아, 자기장 아파서 빨리 결단해. 그래도 미션 성공. 개꿀. 간만에 그거나 할까? 굴뚝? 자, 지금부터 저격하는 애들 다 굴뚝으로 따라와. 아하! 어디에서 점프하냐? 여기. 이것도 못 따라온다? 자격이 없는 거지. 굴뚝에 올라오는 저격들 한 명당 1,000원. 하긴. 야, 많이들 올라와라. 근데 생각보다 없는 것 같기도? 저격이 없나? 이거 이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오라고 할 때 오고, 안 오라고 할 때, 오지 말아야지. 이 새끼들 이제 얘 깔끔하게 한 명도 안 오는 거 봐. 얄미워 죽겠어. 나중에 자기장도 반대쪽이야. 이거는 좀 멀다. 에란겔 낙하산이 좀 박해졌네. 아, 비가 와가지고 내가 몸무게가 늘어가지고 이게 안 가지는 거네. 원래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길이면은. 노선 변경을 좀 가야겠 것 같아. 자, 어디로 가냐. 어? 그렇지! 아, 님들 그거 알아요? 저기 학교 옥상 가면은 못 쏘잖아. 그치, 맞지? 뭐 저 건너편 아파트에서 보인다고? 아닐걸? 우후! 아, 보이긴 하겠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야, 꽈찌쭈 키가 딱 아담해가지고 딱 안 맞아, 이거. 야, 저격 하나도 없어. 굴뚝 올라오면은 내가 전부 다 신고해가지고 정지 매길 거 알고 있었나봐. 얍삽빠른 놈들인데? 저기에 지금 오토바이 있거든? 삼토바이인 게 문제긴 한데 일단 핑해둡시다. 여기. 오케이. 이거 산에서 쏘는 것도 그냥 저기에 숨어있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죠? 저봐, 오잖아. 야, 말 끝나자마자 그냥 무섭게 그냥 달려오잖아. 저봐, 그게 이렇게 살며시 접근하면 내가 못 볼 줄 알았냐고. 야, 내가 시력이 임마 어? 0.7이야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 친구 저 상태로 이제 아파트 가가지고 저격 딱 때릴 심산이거든. 하지만 이분한테 걸려버렸다. 클린 유저면 어떡하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 맞다. 내가 뽀로로를 그 김딸이랑 같이 보면서 애들 보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잡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야? 잡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 뽀로로 애들 이름에다가 살짝 중국어 발음을 매치시켜봤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잘 맞는 거야. 그러면은 빠라라이! 빠라라이! 빠라라이 산자이! 찰떡이지 않아? 그리고 루피! 러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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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련이야!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김딸과 같이 뽀로로를 시청했다. 그러다가 이제 김딸이 저한테 아빠 이거 다음엔 뭐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면은 이게 그때부터 좀 곤란하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집중 안 한 거를 들키니까. 이제 집중 안 한 거 들키면은 이제 김딸이 또 삐져가지고 또 제 무릎 위에 안 앉아주니까 그럴 때는 좀 곤란하긴 합니다. 뽀롤라이 뽀롤라이 러파이. 좋아 좋아. 야, 이 소리 들으니까 진짜 지금 딱 막걸리 가져와가지고 파전, 녹두전, 김치전 딱 세 개 세팅해놓고 막걸리 꿀꿀꿀꿀 따르면서 이마셔 이마 이러면서 막 이제 술 먹을 때 그 술에 맞춰져가지고 뭔가 좀 막걸리처럼 이제 좀 구수한 걸 먹게 되면은 쓰지 않던 사투리를 갑자기 쓰고 싶어지는 느낌. 아, 이런 식으로 막, 응? 사투리 쓰고, 중국술 같은 거 막, 빼갈 같은 거, 이제, 어르신들이 주고 그러면은 이제 또, 중국말 같은 거 갑자기 딱 나오고. 빨아라이! 사케 먹으면은 또 일본어 유창하게 하고 싶고. 곰바와 와타시는 나마와 긴게조 데스. 아, 고래와 자기장이 저또 빗나갔다 데스네. 어서, 자, 이동, 스테킨 마시는 구사이. 이제, 아까 받았던 삼토바이 타고, 이동합시다. 엄마! 엄마! 이거 컴퓨터인가? 어? 엥? 컴퓨터도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번 판은 뭐 존버들도 나 무시하더니 컴퓨터도 나 무시 때려버리네 그냥. 삼토바이 솔직히 제 개인 취향이랑은 멀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조금 불안하긴 하죠. 오, 어머 저 앞에 있다. 어머나? 어머 이건 안 죽지. 야, 짬바가 몇 갠데 그런 총 맞아 죽겠냐고. 오, 이씨. 제 혹시 컴퓨터인가? 안녕하세요. 2J 오랑캐는 오랑캐로. 그렇지. 아, 이건 좀 위험한데. 오, 안 보이지. 어메. 아, 왜 나 혼자 공포 게임 하고 있냐고. 다른 애들 다 FPS 하고 있는데. 와, 자기장 뭔데? 차라리 버기를 타고 티 한번 해봐. 제발. 바이바이.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기어서 빠르게 움직입시다. 아 여기 기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오히려 이 건물 사이를 뛰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뛰어! 가자! 뛰어! 와 자기장 왜 이렇게 빨라? 마라톤 선수야? 제발! 안돼! 만원 받았는데 아, 죽는 걸 리액션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 제발 구상! 구상! 붕대라도! 없어! 아, 제발! 아 차라리 편하게 죽자. 따뜻해. 비록 양지 바른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죽었네요. 자 오늘 해봤던 거는 뭐였냐? 녹화 끝! 아 씨.